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4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많이 힘드시죠? 우리 모두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소소한 행복조차 느끼기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일상이 멈추고 소박한 행복이 멈춘 이 시기에 이제 20대들은 일자리가 씨가 마른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30, 40대 엄마들은, 아빠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월세가 밀려서 문을 닫을 수도 문을 열 수도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사를 갈 집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집 구경 한번 하려면 이제 줄을 서야 된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위대했습니다. 국민, 의료진, 공무원 모두가 정말 뛰어난 시민 정신, 양보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는 또 어떻습니까? 전임 시장의 성범죄 혐의로 인해서 서울시는 리더십마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눈조차 치우지 못하는 서울시, 그리고 정인이조차 끝내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서울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독한 결심과 그리고 섬세한 그런 정책으로 이제 서울시를 재건축해야 합니다. 작년 한 해 정말 서울 시민들은 힘들게 버텨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역 속에서 일상을 찾아야 합니다. 거리 두기와 먹고 살기를 함께 해야 합니다. 의료 붕괴를 막음과 동시에 삶의 붕괴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방역 수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탁상 행정으로 두 번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현장형 방역 수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백신 확보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백신 확보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더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바로 접종입니다. 접종. 저 나경원이 시장이 되면 이 신속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질서 있는 접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전역에 백신 접종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우리 집 앞 골목에서 백신을 맞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백신을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의료 정말 힘듭니다. 중증 환자의 병상과 의료 인력을 추가 확보해서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고 의료인들의 고통을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모두의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저 나경원 서울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약속드립니다. 서울에서 절대 빈곤을 없애겠습니다.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가져오겠습니다. 최저 생계비조차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구조 기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하는 막막한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응급처치용 자금을 초저리로 빌려드리겠습니다. 억울한 폐업과 취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학교와
학원을 갖지 못하는 아이들은 출근한 엄마 아빠 대신에 홀로 집을 지킵니다. 이대로 우리 아이들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대거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별 채용으로 뽑아서 코로나19 사각지대 관리 업무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극복은 물론 의학의 몫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좌절의 극복은 바로 시정의 몫입니다. 강인한 리더십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껏 서울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이 바라는 대로 해드리는 것, 그것이 나경원 서울시 행정 철학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마음껏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드려야 됩니다. 저는 서울 25-25 교육 플랜을 제안합니다. 25개국 25개 우수 학군을 조성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외국어 교육에 부담을 느낍니다. 각 구별로 두세 개의 시립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열어서 월 2-3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원어민과 전문 교육 인력으로부터 외국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정답 역시 시민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은 빌릴 수 있게 하고, 팔고 싶은 사람은 팔게 하고, 그리고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집을 짓게 하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전월세가 필요한 사람들은 전월세에 들어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갖고 있어도 세금, 그리고 팔아도 세금, 구입해도 세금, 틈만 나면 국민 돈을 뺏어가는 것을 이대로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멋대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 이거야말로 서민 증세입니다.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공시가격의 폭등을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금 감면의 첫 출발입니다. 용적률, 용도지역, 충고 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가로막힌 재건축, 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합니다. 직주 근접을 넘어서 직주 공복합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경고와 분노에도 문재인 정권 전혀 반성할 줄 모릅니다. 민주화라는 단어가 좌파 기득권이 불공정의 보호의 방패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야권의 서울 승리로 불의와 결별을 선언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정의와 공정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입니다. 누군가는 숨어서 눈치 보고 망설일 때, 누군가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할 때, 저 나경원 선명하게 투쟁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패스트트랙에서 공수처는 안 된다,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제는 안 된다, 얼마나 외쳤습니까? 이제 제가 했던 말이 맞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저 나경원, 이 정권의 무차별한 공격과 그리고 탄압에서도 굴하지 않고 알았습니다. 검찰의 보복 수사에서도 저는 당당하게 맞서서 정의를 외쳤습니다. 이런 뚝심 있는 나경원이야말로 정권 심판의 적임자입니다. 쉽게 물러서서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게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이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전임 시장의
여성 인권 유린에서 출발한 선거입니다. 영원히 성폭력을 추방하겠다는 독한 의지와 그리고 여성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섬세함을 갖춘 후보만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 나경원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압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그리고 포근하게 서울 시민 안아드리겠습니다. 독하게 섬세하게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저의 다짐이자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대표적인 코로나 방역 성공 국가인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 그리고 대만의 차잉윤 총리 모두 여성입니다. 독하고 섬세한 그들의 리더십이 이제 바로 이곳 서울에서 필요합니다. 시민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내겠다는 강단 있는 리더십, 그 리더십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구석구석 살피고 챙기는 섬세한 행정만이 제대로 약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겠다는 그런 독한 마음가짐으로부터 서울 마음가짐으로 서울에서부터 민주당과의 섬세한 협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제 이름 세 글자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은 당당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원하는 서울시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